아유, 반갑습니다.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근육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디톡스에 대해서 QI를 해보고 있습니다. 디톡스, D라는 것은 제거한다라는 뜻이고, 톡스라는 독소라는 것이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하는 프로그램인데, 저희가 태어날 때 장은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지만은, 세수는 매일 해도 장은 매일 꺼내서 씻질 않죠. 장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작은 융털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융털 사이사이에 우리 몸에 면역 세포의 70%가 들어 있습니다. 예전에는 거칠거칠한 음식을 먹었지만 요즘은 정제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이 거기가 장벽에 쌓이는데 또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역할까지 꼭 마치 아스팔트에 기름 낀것 같이 찌꺼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데 진득진득한 이것을 숙변이라고 합니다.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미역줄기까지 강하게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럴 것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또 대장 속에 있는 것은 물병 같지만 시커멓게 나오기도 하는데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습변들이 장을 점령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될 수가 없죠. 그러고도 뭐 골다공증이다 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청소하지 않고는 어떤 음식에도 영양이 제대로 흡수가 될 수가 없다고 볼수 있는 거죠. 저희 제품이 이 숙변을 발효시켜서 떼는 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살아나고 몸에 안 좋은 부분을 공격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호전 반응인데 호전 반응이 되는 건 어지럽기도 하고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콧물이 나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아픈 증상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. 그것은 치유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3, 4일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은 참으면 되고 또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또 우리 또 좋은 제품들이 노니 같은 것들이 또 호전 반응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다음으로는 이 기생충이 배출되어지는데 우리 몸에는 한 100여 가지에서 한 120가지의 기생충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중에 구충제로는 뭐 해충, 요충, 선충, 십이지장충 등등의 한 4, 5가지 정도를 죽여서 이렇게 배출하는데 그것은 화학이 또 약이라는 것은 독이죠. 독으로서 죽이기 때문에 살충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또 몸에 좋지 않은 또 미생물을 또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이제 하는 동물들을 죽는 생활에 본능적으로 알을 까버리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독소도 또 몸에 있고 하지만 우리 제품은 기생충 또 알까지 다 흡착을 해서 한꺼번에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가진 우리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졌습니다. 우리는 저 콩나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 제품 먹게 되면 꼭 콩나물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막 벌레들이 희한한 벌레들이 다 나오기도 하고 또어뭐 참깨 뜰깨 뭐 시커먼 혹 씨앗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자세히 볼수 있는 저는 이것을 해보면서 잘 보지 않아서 좀 그랬는데 많이 본 사람들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다면 또 기생충이 암도 일으킨다라는 것이 많이 요즘 저 의학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. 또 다음은 중금속입니다.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었던 화학조미료, 알루미늄 냄비라든가 대디 오염, 메스나 화장품 이런 것이 경피도 또 경구도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몸에 세포가 막혀서 우리 질병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제품이 배출시켜지게 되어지면 흡수력과 또 우리의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어지면서 건강에 회복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 복용 방법은 우리가 페르웨이라고 하는 아주 천연 이 향신료의 제품인데 이는 한약재료로서 정말 한약 성분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으로 만든 페르웨이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4알 정도 먹고 그리고 한 15분 후에 또 알로 아니 라이하이버라는 그 섬유질로 된 제품을
마시게 되는데, 한꺼번에 원샷을 해야만 장에 들어가서 부풀어서 한 40배 정도로 부풀기 때문에, 그래서 흡착해서 배출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천천히 먹다가 죽같이 되어져서 먹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흡착을 하다 보면, 또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하다가 그 미세 육모가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, 또 알로에 아보레센스가 저녁에 한 3개 정도 먹으면 그것을 도포해주고 또 장의 연동 운동도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달 이렇게 잘 섭취를 하면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, 또 나이에 따라서 50세면 한 5개월 정도, 60세면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아주 크게 피부까지도 깨끗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, 내가 체험한 그 경우로는 한한달 정도 먹은 분들이 뱃살이 더 갔다, 얼굴이 깨끗해졌다 하는 그런 체험 사례가 참 많습니다.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합니다. 이것을 더잘 들어보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모임 있는데, 모임 장소에 월요일과 목요일 또 오전 저녁 이렇게 강의가 있는데 언제 시간이 되겠습니까? 초대하고 싶습니다. 함께 제가 모시러 갈 수도 있습니다.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